우리나라가 뭔가 변화가 왔습니다. 금퇴족이라고 하죠. 퇴직한 다음에도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월 한 300만 원 정도를 쓰겠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봤지만 125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의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이 76세 이상의 50%가 넘는데, 과연 이 정도의 풍족한 사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나고 봤더니 8%. 제발 좀 뭔가 돈을 멈춰 있지 마시고 뭔가 돈을 굴리시고 위험을 해지하시라. 안녕하세요. 오늘 북콘서트의 발표를 맡은 홍춘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열정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주요 내용을 잠깐만 하자면, 왜 이 책을 썼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에서 2018년 사이에 저는 그 키움증권에서 리서치 팀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 제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잘 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앞으로 시장을 맞추기가 어렵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런 고통을 느꼈냐면요. 이제 첫 번째가 이거였죠. 예, 2018년을 상징하는 첫 번째 사건은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한 사건이었냐면, 1976년, 그러니까 이제 덩샤오핑이 정권을 잡게 되는 그 격동의 1, 2년 사이에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들은 세 가지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냐면, 그때 마오 주석, 그러니까 모택동 주석한테 너무나 많은 고난을 준 나머지 그의 폭주를 저지하지 못해서 문화대혁명이라는 동란을 겪으며 수천만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었습니다. 그게 자기들의 생각했을 때는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 당시 이제 보수파의 진운과 덩샤오핑이 합의를 해서 만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3년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5년, 5년에서 10년만 주석직에 있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요, 격대 지정. 이게 이제 뭐냐면, 덩샤오핑이 누구를 지정하냐 하면 그 다음이었던 장쩌민을 지명한 게 아니라 후진타오를 지명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뒤에 자신의 후임의 후임이 될 사람을 그 전에 주석이 지명하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은 누가 지명했냐면 후진타오가 아닌 장쩌민이 지명했습니다. 이걸 격대 지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2018년쯤 됐을 때 격대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이 사람의 다음에 주석이 될 사람도 누가 후진타오가 지명해야 되고, 그리고 시진핑은 자기 다음 다음에 될 사람을 지명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깼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더 뭐냐면 칠상팔하라는 걸 깼는데요. 이게 뭐냐면 중앙상무위원 나이가 68세가 넘으면 바로 은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7명의 최고 지도자가 있는데 그 7명의 지도자 나이가 68세가 넘으면 새로운 임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시진핑 주석 나이가 몇 살이냐면 71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깼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중국 내에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좀 뭐랄까요, 한 사람의 독주와 또는 지나친 과신, 잘못된 판단이 국가 전체를 흔들고 공산당의 지도력을 흔드는 사태를 막기 위해 만들었던 모든 걸 이 사람이 깼습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이 만든 원칙을 모두 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빨간색 선은 일본의 금리고요. 파란 선은 중국의 금리인데, 제목이 재밌습니다. 딤섬, 중국이죠. 딤섬이 교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교자는 일본 만두, 딤섬은 중국 만두잖아요. 이제 재밌는 표현이지만, 이제 역전이 됐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중국이 잃어버린 30년을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걸 지목하는 듯한 무서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2018년 이후, 여기가 2018년이죠. 2018년 이후
중국의 금리는 바닥을 향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리고 그 나라의 금리 수준이 저렇게 내려간다라는 건뭘 의미하겠습니까? 나라가 뭔가 문제 생겼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2016년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트럼프가 당선됐죠.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이제 그레이터 에팔레치아라는 사람들, 이 빨간 영역이 이제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면 캐스팅 보트 또는 힐빌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네, 산골뜨기, 산골에 살고 있는 시골뜨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힐빌리의 노래라는 노래도 있죠. 그 책도 있습니다. 저 그레이트 에팔레치아 사람들이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를 가장 열광적으로 지지한, 그러니까 마진이 40%.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80대 40이 나오는, 80대 40이 아니고 70대 30이 나오는 거죠. 7대 3 표결이 나온 지역이 바로 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과 밑에 있는 딥사우스의 연합이 이른바 딕시 연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도대체 딕시 연합의 사람들은 트럼프를 갖다가 지지하게 됐나? 아, 바로 대중국 교육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일자리가 피 색깔, 진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잃어버린 일자리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 방금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레이터 에팔레치아 지역과 많은 부분 유사하죠. 여기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트럼프를 미친 것처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을,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하다가 깨끗하게 이제 접게 됐던 게 2018년 말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던 게 못해먹겠다. 이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어떤 경제 전망이나 경제의 미래를 예측할 때 항상 하는 전제가 뭐냐면 사람은 합리적이라는 전제에서, 왜냐면 비이성적이라면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합리적인 의사판단과 행동을 할 거라는 그런 가정을 둬서 전망을 하는데, 이제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예, 전랑외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이 문제가 되면 우리가 가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겠다. 예, 적극적인 개입 외교가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세든 뭐 반이민이든 이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 상관없이 나는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로 또 표를 지금 얻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졌고요. 한국은 또 그때를 전후해서 우리나라 연금개혁이 2018년에 단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 연금개혁이 되지 않아서 이제 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요 회색 영역이 누구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55년에서 63년. 요 사람들이 국민연금 받으러 가는 시기가 평균적으로 몇 살이었냐면, 몇 년이었냐면 2018년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58년생이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러 가기 전에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승률이 높죠. 왜냐?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개혁해버리면 참겠어요? 내가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연금을 삭감한다.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기 전에 개혁하는 거는, 아이, 운이 없네. 열받네. 이러고 마는데, 내가 지금 돈을 100만 원 받고 있던 걸 60으로 깎아낸다. 또는 지금 내가 받고 있었는데 중지하고 2년 뒤에 다시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도 참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가 2018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018년을 전후해서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들이 연금을 받으러 가고 은퇴를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게 됐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경제, 2018년을 전후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또 다른 이유, 또는 그때 비관론이 팽배했던 이유가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저 진한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저게 뭐냐면 월급입니다. 한국의 월급입니다. 그래서 1년 차에 취직하신 분이 30년까지 근속을 하시면 이 사람이 신입사원 연봉의 3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녔던 KB국민은행도 그랬습니다. 신입사원 연봉 4천이 안 되지만 지점장님들, 물론 이제 인플레를 감안해야 됩니다. 지점장님들 연봉은 한 장이 훨씬 넘잖아요. 일단 제가 거기서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팀장 마로봉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연봉 수준이 어떤지를 알죠. 물론 저는 계약직이니까 인센티브가 훨씬 더 중요한 직군이긴 했습니다만, 본봉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입사원에 비해서 은행 같은 경우는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옛날에는 이게 맞았어요. 왜? 대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람들 간의 인정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영업하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점점 1층에 있던 지점이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저희 프리즘만 하더라도 앱으로 다 자산 배분해버립니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는 고객님이 정말 시리어스한, 진지한 상담을 할때 말고는 저를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똑같이 저 시스템들을 유지하게 되면 경제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예, 기업들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비용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빈번한 명퇴, 그리고 예, 그 신규 채용은 거의 중지되는. 그러니까 경제 자체에 국내적으로 볼때 뭔가 전환점이 왔고, 이전에 있었던 시스템들이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되게 가지게 될 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명예퇴직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노인들 76세 이상 노인 중에 빈곤에 시달리는 분, 그러니까 월한 12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의 비중이 52%.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우리는 다 알겠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볼때 뭔가 심각한, 되게 경제는 발전하고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그런 답답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0세 이상 고령층의 순자산이 20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디에 편중되어 있냐면 단독주택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단독주택이 가격이 오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 바로 베이비붐 세대들이 단독주택에 많이 살거든요. 자, 그런데 베이비붐 세대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국은 상속이든 무슨 과정을 통해서 매각하게 되겠죠. 한 10년 뒤에 매각합니다. 예, 누구나 그거 10년 뒤에 매물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누가 사주죠, 그걸? 우리들, 저만 해도 70년을 전후해서 태어난 저희 X세대는, 제가 한번 와이프한테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여보, 여보, 파주에, 이제 그때는 일산 살 때였습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그래요. 그때 제가 일산 살고 있을 때, 여보, 파주에 있는 타운하우스 우리 보러 가자 그랬다가 정말 혼났습니다. 오빠, 갈래면 혼자가, 대신에 여기 사인하고 가 그러더라고요. 아, 여보, 살려주세요. 그렇죠. 어디 간다고? 타운하우스조차 싫어하더라고요. 한남도 힐은 타운하우스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어디에 사느냐이고, 또이 아파트 문화가 한국에서는 더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단독주택보다는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대단지 아파트 중에서도 신축을 원하는 그 흐름에 비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문제가 앞으로 될 여지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뭔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창업을 한 거고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금퇴족이라고 하죠. 퇴직한 다음에도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월한 300만 원 정도를 쓰겠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봤지만 125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의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이 76세 이상의 50%가 넘는데, 과연 이 정도의 풍족한 사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나 하고 봤더니 8%. 자, 예, 너무 감동하셔서.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가 이런 데다 있는 거죠. 제발 좀 뭔가 돈을 멈춰 있지 마시고,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쪽에 계시지 말고, 뭔가 돈을 굴리시고 위험을 해지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되고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여기 다 나왔는데요. 트럼프와 시진핑, 그리고 베이비붐의 은퇴 속에서 기존의 툴로는 도저히 분석이 안 되는. 특히 제가 2018년에 아주 크게 틀렸거든요. 왜? 2018년 봄에 주식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만, 또뭐 그렇게 폭락하겠냐? 그냥 별로 재미없는 장이다 정도로 봤는데, 그때 주식시장이 800포인트가 하락하는 폭락장이 왔습니다.
왜 왔나? 생각해보면 결국 트럼프가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와중인데도 계속 관세를 부과하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면서 주식시장이 다 붕괴됐고, 결과적으로 이때 했던 일 때문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을 감정적으로 시행하는 걸 보면서 새로운 세상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재밌는 세상이 이제 출현하게 됐는데요. 아까 2018년이 굉장히 힘들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 그랬죠? 자, 여기입니다. 이건 코로나고요. 요때 전후해서 청년 고용이 최악을 경고합니다. 고용률입니다. 20대 고용률. 그러니까 전체 인구 집단에서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뭐 실업자니 경제활동 참가 이런 거다 배제하고 집에서 그냥 아무 일 없이 놀아요 하는 사람들은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킨 계산. 진정한 의미의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게이 고용률인데, 아, 저때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연금 받으러 가시면서 퇴사하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이제 엄청난 변화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의 첫 번째 변화. 이게 노동력이 이제 부족한 나라가. 이전에는 사람을 되게 풍부하고 끝없이 공급되는 자원으로 생각했다라면, 이제 굉장히 귀한. 사람 뽑기 굉장히 어려워진 세상에 왔다라는 걸 여기 혹시 경영하고 계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제가 가장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희 회사에서 가장 이렇게 황금 보듯이 하는 집단이 누군지 아세요? 인턴입니다. 제발 얘들이 계속 남아 있어야 될 텐데, 우리 회사에서 고용 제의를 했을 때 예, 하겠습니다 해야 될 텐데 벌벌 떨면서, 예, 뭐 옛날 같은 그런 블랙 기업 상상도 못 합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 총각도요, 인턴으로 들어와서 저렇게 잘하고 있는 총각입니다. 잘생겼죠? 예, 저희는 얼굴 안 본다 그러지만 남아있는 친구들은 다 잘생겼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새, 우리 사람 뽑기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차의 판관 비율,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 대비 그 비용 있잖아요. 판관비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이게, 왜 현대차랑 기아차가 이익이 잘 나는지, 매출이 별로 안 좋은데도 이익이 잘 났죠? 이번에 3분기에도 기아차 이익 엄청났죠? 왜 그런지 이제 아셨어요? 뭐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입사원 연봉의 3배를 받고 계시는 90년대 초반 입사자들. 그죠? 그 사람들이 지금 만 60이 됐죠? 아, 올해 2024년이니까. 만 60이 거의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 기준으로 뽑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은퇴를 시작하니까 노동시장의 구조가 엄청 바뀌는 거죠. 여기에, 네, 중국은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베이징에서 한참 떨어져 있죠. 저 밑으로 뭐 몇백 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 슝안이라는 곳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때는 철인 정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뛰어난 리더들, 그렇죠? 덩샤오핑의 장점이네. 거기다가 후진타오까지 이어지던 역대 정말 지난 3명의 중국 지도자들은 와, 굉장하다 싶은 똑똑한 사람들이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부터, 그렇죠? 전랑 외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전투하는, 싸우는 이리처럼 외교를 하는 거죠. 상대를 굴복시키겠다. 우리한테도 그랬죠. 하나님, 기억 안 나십니까? 이런 것들을 돌아서는 데 있어서 보는 것처럼 슝안 신도시 건설, 여기 완전히 유령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과시적인 프로젝트에 치중하는 이런 나라로 지금 돌아선 거죠. 여기에다가 중국의 신생아 출생 추이를 보시면 우리나라보다 베이비붐이 한 10년 정도, 5년 정도 늦게 출생했습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신생아 출산율이 줄었냐면, 이때가 그 유명한 대약제 운동. 저 새는 해로운 새다. 혹시 이밈 아십니까? 참새를 다 때려잡았다. 그래서 참새를 다 때려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병충해가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이때 출산율이 이게 100만 명입니다. 2,500만 명 태어나던 나라가 100만, 1,000만 명 아래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유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마가 못 먹어가지고.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있었고요. 이제 그 뒤에 어마어마한 출산율의 증가가 있었는데, 다시 1976년, 예, 바로 마오쩌둥이 죽을 때 어마어마한 정치적 혼란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그 유명한 천안문 광장에서의 학살이 1989년이라면 그 이전에 있었던 천안문 문제가 1976년에 있었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베이비붐이 끝났죠. 근데 저 사람들이 지금 몇 살이냐?
그쵸. 올해 만 62. 2024년이니까 지금. 그죠. 저 64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태어났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만 60살이 됐어. 자, 이제 중국이 어떤 나라가 됐죠?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가 되고 있는 거죠.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가 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하고 전부 다 원수가 됐어요. 당장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카슈미르 지방을 둘러싸고서 중국이랑 인도랑 패싸움하고 수천 명 죽었던 거 아시죠? 이번에 뭐 브릭스에서 만나가지고 손은 잡았습니다만 둘 사이가 냉랭한 거다 보셨죠? 거기다가 베트남하고는 1970년대 전쟁했고요. 한국은 한한령, 인도, 일본에 대해서는 센카쿠 열도 사태, 그리고 최근에는 필리핀하고 그죠? 남중국해에 있는 섬 하나 둘러싸고 지금 전쟁 비슷한 상황.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전쟁 내지는 전쟁 비슷한 상황을 갈 정도로 주변 나라 사이는 안 좋은 상황에서 최근에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때렸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보호무역자의 정책에 봉착하게 되니까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뭘 생각했죠? 공동부유라고. 이제 분배에 치중하겠어라고 외쳤다가 이제 나라가 최근에 엄청나게 힘들죠. 여기 또 러시아는 왜 전쟁을 일으켰나? 여기 나옵니다. 회색선이 뭐냐면 신생아 그리고 사망자. 어떤 나라가 됐냐? 예, 만성적인 인구 감소의 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 하면요. 그 사회주의 국가에 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착취적인 시스템에 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잖아요. 아니, 어차피 보상이 없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전부 어떤 걸 추구했냐면 일 열심히 안 하고 월급 받아가는 시스템에 전부 다 만족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공산당원과 지도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같이 가난한 그런 사회를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시스템이 붕괴된 거죠. 이거 어떻게 돼요? 자살이 속출하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속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빨간 선이 엄청나게 올라가. 그 과정에서 당연히 애 난리가 있는 초저출산 국가가 되면서 계속 인구가 감소합니다. 마이너스가 여기인데 계속 마이너스예요. 최근에 특히 마이너스 폭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전쟁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부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라는 조바심이 전쟁을 일으킨 요인 중에 하나로 또 작용을 했죠. 미국은 왜 트럼프를 선택했나? 나오죠. 미국 백인입니다. 이게 뭘까요? 사망률이. 다른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중년 남자 사망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 백인 사망률만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중국과의 교역으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알코올 중독 앤드 마약, 펜타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에게 지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 관련돼 있는 관세가 유지된 것처럼 이 트럼프 현상은 저런 불만을, 저런 현실을 뒤에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바뀐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뭐, 극단주의적인 정치 세력들이 엄청나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민자를 둘러싼 정치적인 문제들. 여기에다가 중국의 기술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쟁이 강화되고, 마지막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들어오다가 요 칼리닌그라드 요 앞에서 폭발했죠. 파이프라인 폭발해. 그래서 에너지 위기가 시작되죠. 이렇게 보면 전 세계가 난리. 중국 그간 지네가 잘하던 일들을 다 발로 걷어차면서 스스로 자기 팔자를 꼬는 길로 가고 있죠. 미국 저 불만에 찬 백인 중년 남성들을 만족시키는 자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파퓰리즘 정책이 진행되고요. 유럽 여기야말로 정말 뭘 믿고 러시아로부터 저렇게 에너지를 갖다가 수입하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다음부터 이렇게 완전히 꼬인 데다가 최근엔 경쟁력까지 잃어버리는 최악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을 우리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